저는 해파리에서 노래하는 민희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해파리에서 음악도 만들고 연주도 하는 혜원이라고 합니다. 장르로 얘기하면 얼트 일렉트로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말 그대로 좀 대안적인 음악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. 저희도 일렉트로닉에서 어떤 장르에 방점을 찍고서 가는지는 계속 찾아가는 중이긴 해요.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테크노도 있고 앰비언트도 있고 그런 음악들과 그리고 좋아하는 장르 중에 또 하나인 종묘제례악이나 가곡 같은 음악들을 여러 가지 소스들을 놓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가지고 노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사실 어떤 전통 음악에서 출발해서 음악을 만들자 이렇게 출발한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. 그리고 저희가 전통 음악을 어쨌든 잘 알다 보니까 이 전통 음악 중에서도 종묘제례악이라는 장르 아니면 어떤 소스? 뭐 어떤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 만났을 때 뭐가 될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단순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단순한 접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대부분의 한국 음악을 대하는 시선이 단순히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국뽕 아니면은 촌스러워서 싫어하거나 되게 상반된 반응이 많거든요.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잘 모르니까 덮어놓고 관심 안 갖거나 혹은 관심도 없는데 무작정 좋아하거나 근데 일단 저희는 편견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자가 저희의 좀 합의된 지점이긴 했어요. 그냥 단순히 전통음악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이자 언어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그 언어를 잘 활용해보자. 스스로도 편견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시선들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었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. 쉽지 않더라고요. 그 단순한 걸 단순한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긴 했죠. 네.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약간 반항하는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쾌감은 좀 있어요. 아, 이 좋은 걸 왜 아무도 빨리 선점해야겠다. 그리고 저희가 기존 장르를 활용할 때도 약간 저희는 그걸 성스럽게 대하지 않아요. 그냥 음악이지 뭐. 우리가 아는 거고 좋아하고 그러면 좀 가지고 놀지 뭐. 약간 이런 태도예요. 그리고 그 성스럽지 않게 대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해도 되긴 하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들으라고. 일단 미니멀한 거. 둘 다 좋아하는 포인트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종묘제례악이 그 사물의 물성이 잘 들리는 부분이 재밌었어요. 돌소리, 종소리, 쇠소리, 나무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들어있고 또 특정한 리듬 패턴이 들리지 않는 점.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 듣는 점은 그 노래가 타인한테 잘 보이는 노래가 아니에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제 취향이긴 한데 다른 노래나 뭐 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들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냥 시선 바깥의 것들을 전 좋아하거든요. 잘 보일 생각이 없는 것들. 근데 그 종묘제례악은 그거의 총체적인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그런 컨텐츠예요. 그 얘기를 딱히 앞에 내세워서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냥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더라도 싫은 일은 하지 말자 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하면 좋아한다거나 우리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 물론 생각은 하긴 해요.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일단 두 사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그건 안 하려고 해요. 한 명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한 명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하면 하지 말자. 네. 근데 그런 판단 기준에서 아마 잘 보이는 게 우선순위였다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여태까지는 그게 부딪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